형님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진실된 죄송스러운 말씀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욕심으로 인해 참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단 사역을 10여 년 했다는 사람이 이단과 어울린 것이고, 사이비와 어울린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정치의 욕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삼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두번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유통일당의 공천 의혹이 불거졌고, 녹취록이 YTN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뭐, 녹취록이 공개된 이상,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YTN의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서 그리고 또 여러 법조인들이 위법이 명백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된 이상 자유통일당 자체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자들 모두 다 처벌되고 죄가 있다면 다 처벌되고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저분했었고 더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깨끗이 도려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보수의 색을 잃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어떻다, 자유통일당은 깨끗하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판이라는 데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그 슬로건을 지키려면 이번에 엄정한 수사와 그리고 법에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내고 또 수사에 잘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언컨대 지저분한 정치 여러분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1절 날 일장기를 걸었던 그 지조 있고 신념 있는 모습 잃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좀 지저분한데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저 혼자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보다 제 신념 지키고 제 호처럼 청명된 삶을 다시금 재개해 보려 합니다. 많이 미우실 수도 있고요. 많이 욕하실 수도 있는데 겸허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안은 어떤 시사 얘기나 정치 얘기 조금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실망된 부분도 많습니다. 변명으로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치는 누구든지 나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대원칙인데, 그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뭐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착잡했고 좀 심란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룹바벨은 현지인들의 여러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선지자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선택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선지자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없는 와중에 뭐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 지금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이 식민지가 된 시대에 있어서 끌고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명령을 하십니다. 이 스룹바벨 선지자에게. 네가 가라.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지인들이 한 번씩 미쳐가지고 이 마귀의 편을 쓴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선지자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귀가 들어와서 헷가닥 돌아버리니까 그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막 나무도 부수고 발로 차고 강에서 물도 못 떠오게 양동이도 발로 차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스룹바벨 선지자님이 미치겠는 거예요. 얘들이 협조를 해줘도 시간은 촉박하단 말입니다. 왕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돌아와라. 그래서 협조도 안 되죠. 방해나 하고 있죠. 진척은 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